중국도 한국 조선사를 택했습니다. 중국 기업마저 선박 품질과 정해진 일정 내에 인도하는 능력 등을 감안해 자국 조선사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초대형 에탄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중국 거대 석유화학 기업 STL은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VLEC를 각각 2척씩 발주했습니다. VLEC 한 척당 가격은 1,300억 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STL은 지난해 11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이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STL CEO는 글로벌 석유화학 물류 공급망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TL이 자국 조선소인 장난 조선소에도 두 척을 발주했지만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에는 두 척 외에 추가로 동급 선박 한 척에 대한 옵션을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한국만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VLEC 기술력은 시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4년에도 세계 최초로 VLEC 6척을 수주,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EC 18척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절반 이상인 총 11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이미 동급의 VLEC 3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VLEC를 건조할 조선사로 한국을 택한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수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1년 넘게 건조가 지연되는 등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기대했던 만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으나 아직 건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지난해 11월 해당 선박을 인도해야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1년 가까이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애당초 후둥중화와 상하이 와이가오 조선이 해당 선박을 수주했으나 기술력 한계로 건조를 포기해 건조업체가 SCS 조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지난 24일 중국보다 먼저 배를 띄워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기술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에선 자국 조선소에 발주할 경우 건조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며 중국이 LNG 최대 수입국인 점도 카타르가 발주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 추진선 16척을 수주한 배경도 중국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은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수주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 가운데 중국은 374만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68만을 수주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과 거대 중국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수통신이었습니다.